유성장이거든요. 유성장에 가서 맛있는 거 뭐 있나 하고 시장도 볼 겸 장에 가서 장도 보고 배도 출출한데 오늘 유성장인데 유성장에 가서 장 보고 먹을 거 있나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성장에 갈게요. 장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성장 열렸으니까 5일장. 유성 5일장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타고 유성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사야 되겠다. 파프리카도 사야 되는데 이게 싸네요. 마트보다 확실히. 무는 1,500원. 유성장이 커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도. 응? 저 앞에 끝이 없나? 물 크기냐 또 이거 가자. 그래 그래. 우리 저 안 물 크게 먹는 거는. 저기 이 옥수수 수염도 있고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다. 유성장이 커요, 커요 그래도. 조금 쑥스럽습니다. 이거 봐. 가지뿌리래. 되게 만원이네. 많고. 시장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여기 오리 파는 데가 어디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리 한 마리 사갈 거예요. 시장이 엄청 크죠?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나 차 어디다 놨는지도 몰라. 맛있는 전 있다. 맛있겠죠? 이거 먹고 싶은데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못 긁었어.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런 거. 목도 빈댔던 거 먹고 싶어. 와, 여기 먹거리다. 먹거리네요? 국수집이 국수집. 가방 편편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전도 있고. 올라오세요. 홍어도 있어요. 홍어.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못 먹게 사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왔는데 저기서부터
요 끝까지 어디가 끝이에요? 화풍들 시다? 네. 아 그래요? 근데 길은 어디 푼다고 그랬는데 여기인가 보다. 언니 멋져. 고마워요. 좀 이따 봐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맞아? 고수 일리야? 네, 고수 일리야. 고수 일리야. 엄청이 TV에서도 많이 나와. 그 맛이 어떤 거예요? 요거는 뭐. 소금이요? 아니요. 약간 마시면 송진 같은 냄새. 이게는 송진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송진. 관절염 차박상 이런 데 있는 네. 거구나. 심심. 여기가 유성 시장에 왔더니 다 심심한 것 같아. 저기 끝이네요, 저기. 여기는 어디가 더 길치나 여기 왔던데 어디인지도 몰라. 차 있는데 어딘지 몰라서 큰일 났다. 이따가 어디가 좋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오늘 대전 3,000명 넘었어요. 진짜 겁나네. 먹방 내야 되는 거 진짜 큰일 났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쪽, 저쪽, 사방이 다 시장인데? 원수도요? 아니, 시장이 엄청 길은 게 아니라. 엄청 길어요, 시장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맞아요. 어디가 어디서 오셨는데? 유튜버예요. 아, 유튜브. 이게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 네. 수고하시네요. 나 이쪽으로 왔나? 왔던데 또 온 건가? 그러네? 이쪽 들어와. 안 되는데 이쪽으로 또 왔네? 아이고, 오리를 사야 되는데. 아까 고기인데요? 아, 뭐 먹고 해고 싶은데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 땅 지나갑니다. 땅콩 가시면 비쌀 것 같아요. 여왕강에 밥 찾는 거! 바람만 안 불어도 안 추워. 네, 맛있겠다. 이런 거 많이 안, 이런 거 막 먹으면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어떻게 찾았지, 대박? 안녕하세요. 오리 있어요? 오리? 응. 네. 그거 찍으면 나 저기 출연료 주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선전해 주니까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간도 달라며. 예쁘게 생기셨다. 닭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닭발은 6개당 닭발은 키로에 6,000원. 소가 대신에 끼 없는 닭발도 있어요. 안 올리고. 내가 할 줄을 몰랐어. 닭발 할 줄 모른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한번 삶아서 물 버리고 뭐 떡볶이 양념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잘 해줘도 좋아. 그러면 여기 찾으려면 금호고속 여기죠? 금호고속이 길 건너. 그러니까 금호고속에서 한 블록 1리? 응. 나가셔서 왼쪽이거든요? 한 블록 옆에? 응. 금호고속에서 한 블록 내려와서 타고 다니지? 어? 온라인 타고 다니기 안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강상호가. 꼬꼬샵. 유성이?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많이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도 예쁘장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나이도 어디, 국도 100%에. 맛있겠다. 맛있어요. 아니, 지금 선전하는 거, 여기도 선전하고 왔어. 핫바 맛있어. 핫바? 난 제가 띄워드리고, 여기 핫바. 이쁘신 분이 해보면 좋겠다. 잘 왔네요.
아, 누가 안 찍어. 그 생각을 못했네. 이게 본인도 찍어야지, 이걸. 하나 드려? 안 가. 누구 거예요, 이거? 저기. 자,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어, 맛있겠다. 녹두민데 또. 하나 주세요. 안에서 먹을게요. 네. 지금 3천 명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못 벗잖아.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여기 녹두민데 지금 녹두민데 또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지나가는데 먹방을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유성 시장까지 왔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 생겼죠? 왜? 그러니까 맛있어. 성공.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막걸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마스크 벗은 거 처음 보셨죠? 운동도 하고 끝나고 이런 것도 먹고 찍어야 되겠어. 진짜 맛있어요? 저 엄청 잘 먹어요 원래. 진짜 맛있어요. 지금 먹방 하니까 재밌어요. 저도 배부르고 맛있고. 근데 좀 두려웠어. 제가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었잖아요. 하고 구독자님들이 이거 보고 구독 취소할까봐. 저번 대청댐 가서 호떡 못 먹었잖아요. 오늘은 녹두 빈대떡을 먹네. 이제 한번 이게 얼굴을 텄으니까 무조건 먹겠습니다. 어차피 튼 거 뭐. 음식도 제가 되게 잘 먹어요. 많이 잘 먹고 빨리 먹어 대신. 그래서 소화가 조금 소화력이 제가 떨어지는데 급하게 먹어요. 급하게 많이 먹어 양도.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건데 너무 또 개걸스럽게 먹는 거 아닌가 모르지. 그래서 잘 되시죠? 요즘 아드님이 안... 미남이시네. 왜요? 라이브 방송? 나방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 나방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얼굴을 공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오늘 처음 하는 거야. 아 근데 커피숍 이런 데서 하고 싶었는데 네. 유성 여기 왔잖아요. 시장을 오셨으니까 또 시장 오셨으니까 네. 먹방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마스크를 못 벗겠어요. 그죠? 오늘 3천 명 넘었더라고. 요새는 뭐 진짜 인원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을 해. 조심해야죠 그래도. 밖에서 못 먹는 거야. 맞아요. 유성 시장에 왔으면 얼굴을 오픈했는데 네.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구독 취소할 것 같아요. 구독 취소하실 거죠. 하지 마세요. 제가 재밌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하고 다닐게요. 취소하지 마세요. 또 전 쑥스러운데요? 반응이 무지 궁금하네요. 여기 사장님이 구독을 눌러주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에 다 먹어서 저 맷돌에다가 이게 무슨 꽃이지? 오, 엄청 이쁘네.
이게 35,000원이? 키로. 키로에. 강정이네, 강정. 뭐요? 뭐요? 나와도 돼요? 나와도 돼요?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어, 그래요? 손전하고 좋지 뭐, 그지? 여기도. 채널이. 인라인 뷰. 멋져요. 아유. 어,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아유, 되게 맛있겠어요. 아, 근데 대단하시다. 와. 이게 맛있다. 아니, 견과류 좋아하거든. 이게 많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거 주세요. 자, 은혜가 맛있는 걸로 내가 골라볼게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찍지 말라고? 여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 이런 거 다 맛있겠다. 막 더 드시네요? 덤으로? 딸기도 사고 싶은데. 오, 아, 바닥이 미끄러운데요? 눈이 와요, 눈이. 얘가 동태, 형이 동태. 세 마리, 네 마리 많아. 생태 한 마리 많아, 두 마리 많아. 아, 어떡해.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응? 못 찾아. 뭐 가야 돼? 오늘 여기까지예요. 가게라. 너 좀 주무신가 본데? 예. 나와도 돼요? 아, 할 수 없지, 뭐, 나왔어. 2분 만에 찍었어. 이거 하면은 들어가시게 집에 가서 한글로 그 어우 갑자기 추워졌어 눈 오고 우리 저기 그 봄에는 화분이에요 화분 화분 어디서 꽃나무 여기서 아 이모니가 이쁘게 생겨서 꽃을 하나 봐 시장에 오니까.